보면 통영이 품은 섬들 가운데 가장 남쪽에 뿌리 내린 섬 소매 물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안선을 다 이어야 고작 4km인 소매물도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외지인의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힘든 미지의 섬이었죠. 14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소매물도는 주민들을 모두 합쳐야 30명이 조금 넘는 아담한 섬마을입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는 물질을 하며 살아온 해녀들이 있습니다. 물속은 엄마 뱃속만큼이나 편안한 공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평생 바닷속에서 삶을 일궈왔습니다. 올해 7순인 김태연 할머니는 마을 해녀 중 가장 막내. 꽃다운 스물에 처음 바다로 들어간 할머니가 물질을 한 지도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물속을 헤맨 지 꼬박 2시간째. 그제서야 무트로 나옵니다. 오늘 수확은 영 시원치 않은 모양인데요. 어릴 적 열병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된 할머니. 물질은 할머니가 제일 자신 있고 즐거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이 녀석들은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 싱싱한 해산물을 따오면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 포장마차를 지킵니다. 섬을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물질에 온 굴이며 전복을 다듬어 팔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알이 꽉 찬 해산물에 사람들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요.